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305호에 사시는 김희영 씨의 고민. 딸,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 돼요. 학교 늦어요. 아, 어디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밥 없나? 1201호에 사시는 박희선 씨의 고민. 아, 다이어트 중인데 식단이 걱정이네. 어디 칼로리 낮고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 없나? 806호에 사시는 이미순 할머님의 고민. 어디 약 말고 건강에 좋은 음식 없나? 있습니다. 국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이요.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해보세요. 국물 담은 선식은 45가지의 국물, 야채, 과일, 수산물을 넣어 만들어 건강에 좋고 바쁜 직장인, 학생,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매주 월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종착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착 토크. 오늘도 어김없이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말 잘못할까 봐서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 조심하세요? 아니, 지금까지 계속 이거 건식 뿌리마켓에 나오면 계속 열심히 씻고 있었거든요. 이거 나침 먹으면 먹고 말하면 짭짭 소리까지 다 방송이 난다면서요. 그래서 혹시나 짭짭 소리가 새 나갈까 봐서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또박또박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 책상 위에 뿌리마켓 믹스너츠라는 신상품이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예, 지금 이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거를 우리가 먼저 먹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때요? 맛있어요? 아, 제가 이게 책상 위에 놓여 있는데 보니까 뭐 아몬드, 호두, 캐슈넛, 그린베리 크랜베리. 이런 걸 넣어가지고 크랜베리 이래 넣어가지고 섞은 건데 네. 이걸 김밥 먹다가 이걸 먹으니까 훨씬 아침이 좋네. 우선 혈액순환이 잘 돼. 벌써 느껴져? 혈액순환이 벌써 잘 되고 있어? 이거 밥을 먹고 무겁잖아요. 그럴 때 이걸 먹으면 우선 속이 가벼우면서도 지금 상쾌해요. 지금 김종대 편집장님께서는 뿌리마켓 그 홍보맨이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지금 자기 뿌리마켓에 믹스너츠와 함께 뿌리마켓 선식을 드시고 계셔. 글쎄 아, 아침에 자기 소개 나누고 지금 벌써부터 그러니까. 이거 홍보부터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이건 뭐 먹자마자 5초 만에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등 먹자마자 10초 만에 뭐 속이 뭐 편해진다는 등 과장 광고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과대 허위 과장 광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네. 예, 이거는 저기 이걸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오리라는 예감이 든다니까. 그렇지, 역시 아, 먹어보고 얘기해. 저기 내가 다 먹어보고 체험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래? 지난주에 양갈비 드셨죠? 양갈비 풍무 그 양꼬치 갔는데 네네 어떠셨어요?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사장님께서 그 아주 굉장히 풍성하게 내놓고 그다음에 그 못 보던 술이 있던데 고량주도 그 새로 나온 건데 네. 산동성에서 한국으로 첫 수입되는 고량주였는데 네. 그게 고량주에서 지금 팔짱 후원할지 모른대요. 그래요? 특급 비밀인데 네, 특급 비밀을 막 폭로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제가 위가 안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술 먹고 나면 다음 날 힘들다고. 근데 사장님이 마음 놓으시래. 다음 날 하여간 늦게 보내는 거야. 다음 날 일어났는데 안 먹은 것 같아. 꽤 많이 먹었는데도 전혀 안 먹은 것 같아요. 아 그냥 어디로 다 술 기운은 다 증발돼 버리고. 그 양꼬치와 송이버섯의 그 예. 저기 어떤 액기스 일종의 어떤 그 좋은 것들이 아침에 남아가지고 왠지 아침에 발걸음이 좀 가볍다.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풍모 양꼬치에. 매일 팟짱 애청자라 그러면서 한 팀에서 두 팀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면 또 사장님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희 회사 후배들이 갔었는데 팟짱 애청자라고 하면 그 굉장히 풍성한 서비스가 나가는데 얘네들은 가서 전복을 먹었대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장사하시고도 이게 안 남는 장사하실까 봐 걱정돼요. 글쎄 나도 걱정되더라고. 네. 저도 그날 갔는데 네. 사진까지 찍었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풍모양꼬치집에 제 사진이 걸릴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래. 근데 제가 뭐 특별히 소개할 게 없어가지고 네. 뭐 종창 브라더스의 김창수입니다. 그렇게 네. 사인을 딱 남겼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가서 저도 먹었기 때문에 네. 먹은 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평가를 꼭 듣고 싶다고 네. 하셨어요. 사장님 뭐 그냥 딱 한마디로 해서 딱 세 가지예요. 첫째, 후덕한 사장님. 둘째, 겁나게 럭셔리한 내부 분위기. 하나, 세 번째로 허벌나게 맛있는 양꼬치. 딱 세 가지를 핵심적인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진간이 맛없으면 전라도 사투리로 설명 안 해요. 애진간이. 허벌나게 맛있어가지고 전라도 사투리로 설명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희 정말 이 팟짱의 어려운 가운데 팟짱의 그 광고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저는 정말 이게 판매나 영업에도 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두 팀이 있다니까 정말 그 자체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많이 드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의 광고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광고야. 뭐냐면 다음 주에요 벌써. 9월 9일 저녁 7시 팟짱 드디어 1주년이 됐습니다. 1주년. 네, 선배들하고 제가 새벽부터 나와서 김밥 먹고 커피 마시고 네. 네, 광고 들어온 다음에는 선식 먹고 이렇게 홍삼 막 먹고 이런 게 어느덧 1년이 됐어요. 아이, 뭐 맨날 먹다가 시간 나가고 잘 살았네 뭐. 잘 정도는. 살았어. 네.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네. 바람이 부나 태풍이 그렇죠. 치나 네, 1년 동안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백석이거든요. 아직 다 안 찼어. 어떡하지? 아니 그러면은 여태 방송 듣고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한 가족처럼 지내놓고 그거 안 온단 말이야? 안 온다고? 아니 그러면은 얘 저기 뭐냐 맨날 이렇게 저기 음성으로만 듣고 얼굴 한번 안 볼게요? 그렇게 살게요 진짜? 거 좀 와서 저 저녁도 같이 먹다가 그러고 저기 좀 웃고 떠들다가 네. 아 우리가 공개 방송이 뭡니까? 소통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소통. 이건 저기 팟캐스트 밀실에서 듣는 방송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한 가족으로 어울려야 돼요. 근데 안 와? 특징이 있어. 그날 애청자 한 분이 떡을 시루떡 아니 저 그 뭐죠? 백설기 떡을 1주년이니까 100인분을 해서 보내시겠다는 분이 계시고요. 또 우리 뿌리마켓 사장님께서는 두유 150팩을 선물하시겠다고 하고 풍모양꼬치 사장님이요 꼬바로우라는 중국 음식이 있대요. 그 음식을 100인분을 해서 보내시겠다고 팟짱에 오시면 배불리 드실 것 같아요. 듣고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와서 좋은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게다가 무료 공연이에요. 팟짱은 아무튼 항상 먹을 것이 넘쳐나네. 근데 그 지금이 며칠이죠 오늘이? 오늘이 30일? 8월 31일 마지막 9월 날이에요. 9월 9일까지 열흘 네. 남았는데 네.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막판에 몰아치기. 아. 시험 공부할 때도 항상 벼락치기를 하잖아요. 네. 9월 9일 앞두고 네. 9월 8일 날 박 터지는 거야. 자, 9월 8일 날 박 터질 때 신청하지 마시고 하루 빨리 신청하지 바랍니다. 그래요. 9월 7일까지 마감입니다. 빨리 마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늦으시면은 꼬바로우도 못 드시고 떡도 못 드시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 김종대 편집장님을 생얼로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주 공개 방송 하세요? 안 하시죠? 많이 안 했어요. 네. 별로 없습니다. 네, 사실은 또 저도 어색하기도 해요, 솔직히. 근데 역시 방송의 꽃은 공개 방송이라고 봐요. 그동안의 성과가 다 이렇게 그, 결실을 맺는 이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오면 더 행복해집니다. 서로 간에 애정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월 9일 저녁 7시 서울 글로벌 센터 9층 국제 회의장에서 만나 뵙게 글로벌 센터 어디 있는 겁니까? 영풍문고 종각역에서 내리시면 바로 연결이 돼요. 예. 교통 좋습니다. 교통 좋습니다. 네. 지하철 1호선 복잡한 네, 것도 네. 아니에요. 1호선 타시고 딱 한 번만에 오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김창수 원장님은 그날 어떤 복장으로 오실지 궁금하네요. 그죠? 뭐좀 생각해 볼게요. 근데 예쁘게 하고 오세요. 아직 섹시해. 그 저기 알록달록한 거 입고 와. 지금까지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아니 오늘 보니까 김진웅 편집장. 네. 내가 지금까지 봤던 중에서 신수가 제일 원해. 그 얘기하려고 그래. 그 얘기하려고 그래. 오늘과 차고가 다음. 오늘 굉장히 멋있어. 어디 가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조금 이따 11시에 기자회견이 있어요. 기자회견 왜 하세요? 뭐 준비한 사건 폭로할 일 있어요? 폭로할 일 있어요? 아니 그거 폭로하기 위해서는 오늘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공교롭게 제가 정당인이 됐습니다. 오늘부로 에? 정당인. 오늘부로? 뭐라고요? 정당인? 뭐 이름을 성을 바꿨어? 정당인으로? 그거 안 믿으시는데 사실입니다. 오늘 저기 그 입당 기자회견이에요. 입당 기자회견? 네. 갑자기 어디 북한 조선국 입당? 입당 과거 입당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 하는 거야? 아이, 그러니까 그 저기 저는 과거에 별로 입당한 경력이 없고 아주 소시적에 좀 있고 오늘은 실제로 입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기 정의당에 이번에 들어가게 됐어요. 정의당이요? 네. 정의당에 뭐 보좌관? 뭐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기 뭐냐 당직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 심상정 대표가 안보에 강한 정당 이걸 지금 저 모색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가면은 아마도 국방정책 개발 TF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국정감사 기간 중에 계속 정책 저 지원을 하고 네. 이후에는 지금 섀도우 캐비넷이라 그래서 네. 예비 내각을 좀 짜려 그래요. 아마 국방을 제가 맡게 되리라고 봅니다. 오 국방장관 섀도우 장관이 되시는구나. 아이, 글쎄요 네? 좀 사실 약간 우려는 되는데. 왜 우려가 돼요? 저는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야 그나저나 새정치민주연합 큰일 났네. 왜? 김종대 없이 어떻게? 국정감사. 아,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저기 나 이제 남의 식구니까 저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따까리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만 좀 써먹었으면 이제 그만 좀 전화하지 말고. 진작 새도 내가 구성해가지고 국방장관 자리 줘가지고 영입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정의당한테 뺏겼네. 신상정 대표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그동안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해드렸어 작년까지. 아니 뭐 말했지 뭐 총선 대선 뭐 그러는데 그런데 뭐 별로 저기 뭐 이렇게 내가 예컨대 가정교사라면 배우는 학생이 공부도 좀 잘해야 가르치는 재미도 나고 신도 나는데 네. 공부 못하는 사람들 두들겨 팰 수도 없고 아니 그런데 뭐 한보 하나 뭐 그러는데 한 귀로 흘려듣고 아 이래가지고 그것보다는 작은 당에 가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낫다. 그다음에 여기는 신생당이고 당이 작아가지고 뭐 한 자리 맡으려고 개파 만들고 보스에 줄 서고 뭐 로비하고 이런 게 없어서 좋아. 그래요? 네. 이런 게 없어서 좋아요. 예. 앞으로 공직 후보도 전부 당원 직선제이기 때문에 정의당에서? 대표가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렇군요. 전부 당원 직선제. 예. 이런 당에 가서 아니 하고 싶으면 내 능력껏 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아니 이런 저기 뭐냐고 정치가 낫지. 아 그러면 누구처럼 가가지고 또 맨날 한 자리 달라고 또 뭐 한번 뺏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그럼 그냥 밤마다 그냥 저기 뭐냐 줄 서고 로비하고 아 이런 게 한국 정치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인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아 나 그짓 못하겠어요. 여기 오면 그거 없어 좋아요. 그래요. 네. 어찌됐든 제가 지금 참 따끔한 한 말씀 해주셨어요. 따까리도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20년에서 20년. 따까리 20년이요? 내가 평소에 빨리 전개 진출하라고 했더니
내 조언이 먹힌 것 같아. 아, 제가 지난주에 보좌관만 20년한 이진수 보좌관 인터뷰 했거든요. 어. 그 김종대 편집장님 말씀 들으니까 참 이 진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20년간 한 분야, 20년이 뭐야? 더 되셨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오랫동안 했던 국방 분야 전문가를 따까리만 20년을 시켰다? 아이, 참. 아니, 그런데. 가슴이 아프다. 그걸 내가 비하하려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가 말은 항상 전문가가 주도한다고 하죠. 그런데 네. 막상 선거 때 되면 안 그래요. 결국은 나눠먹기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좀 직접 민주주의,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본질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런 자리가 전리품처럼 되나니까 분열이 심해. 네. 아이고, 가는 데마다 내분이 벌어지고 분열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공멸하는 이런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애시당초 뭐 이렇게 지분 가지고 서둘러 무리한 통합을 했다가 기어이 깨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이게 이 야권 특히 진보의 역사인데 그렇게 무리한 통합할 것도 없습니다. 작은 집안이라도 제대로 민주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해가지고 좋은 조직 공동체 만들면 됐지. 뭘 이걸 가지고 헤쳐모여하고 자리 나눠먹고 이러면서 언제 전문성 쌓습니까? 언제 전문가들이 일을 합니까? 아유, 그러니까 하나만한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그 두 전문가분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위원 좀 그만해라. 어디 가면 맨날 무슨 위원이야. 위원 이제 위원 그만하셔도 돼요. 이 정도면 정말. 진짜 그 지난주에 해주셨던 그 회담 분석 있잖아요. 곳곳의 전문가들한테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특히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훌륭한 전문가가 있는지 몰랐다. 몰라? 몰랐다고? 제가 이제 이런 말이 막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오늘 기자회견 하시면 정당인이 되시니까 예. 그 좀 그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똑바로. 파장이 대단한 게 예. 기자회견 지금 11시 한다는데 지금 8시에 기자회견 할 입당 선언문을 미리 다 발표해버린 것 같아 지금. 그럼요. 예. 이게 그 고정 코너의 힘이에요. 그렇지. 다른 데 안 나가시고 새벽부터 나오셔서 회담 분석해 주시고 예. 전 든든합니다. 밝히는 게 도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애청자들께서 얼마나 또 많이 축하해 주시겠어요. 아이고 뭐 우리 앞으로 같이 해요. 네. 아, 재밌을 거예요. 예. 그나저나 기대가 되네요. 그 섀도우 캐비넷 국방정책 개발 TF 앞으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쏟아지겠죠. 네? 네. 그동안 뭐 꽁꽁 감춰뒀던 국방 쪽의 온갖 얘기들이 정론관에서 터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터져야 되는데. 아니 연기할 겁니다. 그리고 네. 아마 섀도우 캐비넷 예비내각 회의를 하면은 오마이뉴스에서 중계방송 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막 밀어붙이네 이제. 강요가 되더니. 그런데 지금까지 보수의 전유물이었던 이 안보 분야가 그렇게 독점하는 걸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진보가 안보에 강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사실 이런 얘기하면 그동안 진보가 안 받아들였어요. 무슨 안보 담론이냐. 그런데 여전히 이제 국가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있다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되니까 이걸 비껴갈 수는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진보적 대안을 내놔야 되죠. 안보라는 건 좋은 말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가치거든요. 그걸 이제 진보가 자기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래서 뭐 미력 하나만 전문성이 있다면 보태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장관님이라고 부르겠어요. 역시 장관님은 바쁘시다. 전화가 계속 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안보를 국방으로 등치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보라는 거는 시민의 안전 어떤 삶의 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들을 보장해주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 뭐 국방 외교가 있다면 통일 국방 외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전 이것을 안보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보에 기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한 걸음 더 밀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당의 우리 입당에서 이제 새도우 캐비넷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김종대 편집장의 입당을 계기해가지고 이제 진보에서 새로운 진보적 안보 담론이 꽃피우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유. 네. 앞으로 저희가 쑥스럽네. 생각해 보니까요. 한국 사회 첫 번째 섀도우 장관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그렇습니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2012년 대선 앞두고 그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와 조국 서울대 교수가 책을 냈잖아요. 진보 집권 플랜. 거기서 네. 제안한 거거든요. 섀도우 캐비넷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2012, 13, 14, 15, 3년이 지나도록 안 하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정의당이 하는군요. 하여튼 그 장관님. 네. 네 핸드폰 그만 보시고 자연스럽게 네 하고 대답이 나오는데 대답이 나와 그럼 약간 좀 묵직해 네 하는 대답도 네. 아 어쩌겠어 표정 관리해야지 아 왜 그래 역시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더니 장관님 달라지셨어요 아 글쎄 말입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진보적 새로운 담론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슈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8.25 합의문 이후에 굉장히 뭔가 속사포로 진행되는 측면도 있고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도 진행이 되고 뭐 이러는데요. 뭐 온갖 얘기들이 나옵니다. 북한의 6자 회담, 4자 회담 병행 제안을 한다. 뭐 무슨 뭐 북한의 이제 그 김영건 그 통일전선 부장인가요? 여기는 뭐 저 합의 이행에 공동 노력을 할 테니까 뭐 이것저것 특히 대북 전단 살포 좀 그만해 주라. 온갖 등등의 제안 막 뭔가 주고받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잘 또 정교하게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선 장관님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자, 우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 너무 많은 오보로 오염이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 청와대까지도 저기 전화 통화해서 직접 다 취재해봤어요. 너무 많이 오염돼 있어요. 그 저기 모든 그 오염되는 기사의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나가니까 북한이 굴복했다. 이것에 해당되는 악세사리들 막 오버로 뭐 확인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마구마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북한에 단호했던 거 딱 한 가지였습니다. 확성기 방송 강행 이거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저 지뢰 사건 나가지고 뭐가 단호했습니까? 그 지뢰 사건 언급도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 계속 대화만 얘기했지. 원래 양심 있는 보수라면 이 합의문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예비역이나 현역 장교들하고 많이 통화하는데 11군데 그 땡볕에 말이지 장병들이 그 확성기 설치하려고 하면 얼마나 개고생인지 아십니까? 무지하니 고생스러워요. 아, 그 또 위험하다고. 거기에다가 한 달 가까이 그 최고 경계태세 유지해 보십시오. 골프 칠 수 있습니까? 회식할 수 있습니까?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근무 뭐 그 저기 뭐 한 달 이상 그렇게 강도 높게 쓴다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서 확성기 설치하고 대기하라 그래서 대기하고 그런데 군인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 종이 쪼가리 합의문 한 장 받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한 거냐? 또 이젠 필요 없으니 가라네. 사실 군대도 지금 정서가 안 좋아요. 그리고 보수 쪽도 이 기회에 밀고 올라가라. 7일이면 된다. 5일이면 된다. 이래왔던 사람들이고 항복문서 받아내라. 김정은이 굴복시켜라. 이래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종이 쪼가리 합의문 하나에 아이고 잘됐다. 북한이 항복문서 썼다. 우리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기만이잖아. 솔직히. 그렇죠. 이건 난과복이 한 발자국씩 양보해서 대화 모멘텀으로 간 거지. 뭐가 상대방한테 단호하겠습니까? 단호하게 하기를. 전쟁 위기 한두 번 치러봤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려니까 논리가 궁색하니까 별의별 가짜 정보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고 저 뭐냐 판문점에 있는 대표들 저 합의서고 뭐가 필요 없으니 철수하라 그러세요. 철수하세요. 오보입니다. 오보예요? 오보입니다. 완전히 오보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철수하라 그러면은 왜 실핏줄이 터져 눈에? 눈 빠지게 기다리니까 눈에 실핏줄이 터지지. 그럼 실핏줄은 사실이에요? 실핏줄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회담 뒷얘기에 밝혀진 게 실핏줄 하나예요. 철수하세요는요. 보수 언론,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다 나왔어요. 청와대에서 부인했어요. 그다음에 저기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 조폭들 뒤에 안 보이는데 화장실 가서 칼 쓱 보여주면서 위협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김관진 실장한테 이것도 뭐 대통령의 위대하신 대통령의 행태라고 얘기하는 건데 화장실로 불러내서 얘기해봐라. CCTV 없는 데서.
요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 제가 안보실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예. 예,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기 김관진 실장이 뭐 나는 정군을 지휘했던 사람이다. 이것까지는 말이 돼. 그거는 뭐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북한에 대해 가지고 저 뭐냐 이거 지뢰 도발한 거 증거 다 갖고 있고 우리가 저 뭐냐 여차하면은 막 이제 판 깨버리겠다는 식으로 지뢰 뭐 사과 안 하면은 뭐 그냥 뭐 넘어가다. 요것도 반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요것도 반은. 아니 진상은 뭐냐 하면은 그냥 문구 조절이에요. 아니 자꾸 아니라 그러면 돌아가서 또 지뢰 이거 아니라 그래 버리면 내가 돌아가 체면이 뭐가 되냐. 그러다가 서로 찾아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절충점을 뭘 압박을 하긴 뭘 압박을 해. 압박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뭐냐. 야 대화가 안 되고 결렬돼서 돌아갔을 때 우리 꼴이 머리 되냐. 이 압박은 있었지.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입니다. 이렇게 대놔놓으니까 저기 국방부하고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엔 또 금요일 날 한민구 장관이 저기 확성기 방송은 청와대가 머뭇거렸는데 국방부 장관이 강력히 주장해서 관철시켰다. 그게 확성기 방송이 된 거다. 아주 불경한 기사를 씁니다. 이거는 장관 참모가 누가 장관을 너무 위하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인데 이래니까 청와대가 발끈해가지고 문화일보를 조자되는데 야 이럴 때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 단호하게 대처. 엄청나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서 한민구 장관은 요즘 계속 디스되고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가 했다. 이거에 집착하는 거 보십시오. 그 저기 문화일보가 그러면 엉뚱한 기사 썼겠습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국방부가 그런 주장을 했는 건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청와대가 망설이고 단호하지 못한 부분을 슬쩍 들춰놨다가 지금 문화일보 개 작살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자고. 저기 그 막 위기가 진행 중에 잠수함 50척 없어졌다. 근데 없어졌는데 안 보인다. 네. 그 지난주에도 요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기 에? 70척 중에 50척이 가동률이라면은 가동률이 70%가 넘는 건데. 네. 절대 불가능합니다. 없어졌다는 게 지금 마치 침투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지난주에 이걸 왜 흘렸는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국방부 공보라인에 문제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했죠. 그리고 국방위에서 확인됐는데 네. 가동률 70%는 확인된 거 없다로 다시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다음에 저기 국방장관이 이거 기사 나가는 줄 몰랐대. 밑에서 대변인이나 브리핑했는데. 김민석 대변인이 김민석 그렇게 써요? 장관 위에 있나? 지금 저기 국방부 기자실에서는 김관진 실장이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니냐 이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또 언론 플레이 안 했대. 그러면은 장관도 모르고 청와대 안보실장도 모르는 김민석 대변인의 브리핑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거의 군사 기밀을 깐 거거든요. 네. 새빨간 거짓말로. 그 김민석 대변인 굉장히 그 특이한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민구 장관이 또 저기 뒤집어 쓰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 간에 또 갈등이 벌어졌는데 한민구가 불리해요. 그 전에 지뢰 사건을 4일날 청와대 보고했냐 5일날 보고했냐 하는데 한민구 장관은 4일 정도로 기억합니다. 이러니까 청와대가 발끈해서 언제였냐 5일이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뒤집혔잖아요. 이것도 처음에 둘 중에 한 명은 새빨간 거짓말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러다가 뭐 결국은 힘센 놈이 이긴 거지. 자 지금까지 1년에 오는 거 이런 게 다 보라고. 청와대가 북한에 세게 나갔다는데 구색을 맞추기 위한 모든 그 저기 정황을 끼워 맞추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통일부나 국방부는 한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홍영표 통일부 장관하고 한민구 장관은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야. 다 디스해 버려. 김관진 실장 혼자 다 했대. 박근혜 대통령 지침 받아서. 둘이 다 했다는 거야, 둘이. 그러니까 지금은 저 국방부 통일부가 할 일이 없어. 청와대 입만 쳐다봐.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수많은 오보, 이거 국민들이 어머 세상에 그렇게 긴박했구나, 철수하세요 대통령이, 그래서 만약에 철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엄청난 일을 김관진 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그나마 철수 안 하고 이 회담을 완수했으니 어깨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아니 엄청나게 제가 확인됐다고 아예 말씀드릴게요. 내 주말에 이거 취재만 해서 세상에 근데 다 취재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오보라는 거잖아요. 오보에. 그러면 이 오보에 이게 기자들은 그냥 쓰는 법은 없거든요. 아 박근혜 대통령 알아서 그렇죠. 저기 뭐냐 데스크가 야 뭐 하나 만들어봐 이 기회에 신문 장사 좀 해야 될 거 아니오. 띄워 이랬을 거 아니오. 그래가지고 오로지 이 기자들의 이제 속칭 그 속된 표현으로 빨아준다고 하는 네. 기사를 그냥 바꾸마꾸 소설을 써가지고 박근혜가 김정은을 이겼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기자들이요 설령 그렇게 쓰고 싶어도 누군가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못 써요. 이런 얘기를 누군가는 했을 거예요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과잉 충성하는 그렇죠. 참모들이 있는 것이지. 누군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누군가 청와대 안에 누가 됐든 분명히 누군가 있는 것이 그 사람은 분명히 믿을 만한 취재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쓴 거죠. 김종 대표 입장이 정의당에 입당을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는 발언도 굉장히 협상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가지고 정의당 다운. 창수영이 쓴 책 제목 아니야? 협상에 대해서. 아니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네. 정의란 이런 거다. 그래가지고 이 새빨간 거짓말을 한 빨간 색깔을 난 정당과 그 집권 세력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은 새빨간 놈들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비판을 하는데요. 저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추정은 하고 있었어요. 김종인 편집장처럼 취재해가지고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항상 내조 강사 쏘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내조 강사 한번 쏘면 그걸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근데 협상 중에 대통령이 철수하세요. 그랬으면은 그걸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철수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문제 있는 보도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좀 몰랐죠. 근데 아마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회담을 지금 대통령은 CCTV를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이랑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 북한이 저렇게 빡세게 나오면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철수하는 것도 논의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현재 북한이 지금 대화 임하고 있고 이게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봐가지고는 우리가 회담을 지속할 경우에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봅시다. 뭐 또 참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겠고 그래서 회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는 논의들이 많이 됐었겠죠. 네. 그중에 뭐 딱 한 번 뭐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철수하는 단어는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완전히 뻥튀기하고 왜곡해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철수하세요 라고 단호하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 청와대 어떤 관계자가 네. 언론에게 회담에 대한 백브리핑을 하면서 말을 했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했겠죠. 백브리핑 하면 이건 진짜 네. 오픈데 비보도 그럼요. 전제로 한 얘기인데 그랬다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철수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김관진 실장이 막은 거야. 이게 엄청난 일이야. 정확하게 말 기사 세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그랬겠죠. 근데 그것이 그래서 원칙 있는 단호한 대통령 이미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 원칙이 승리했다라는 조선일보 일면 머리 기사가 가능했던 거군요. 통했다. 이렇게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면요. 네. 이번 회담에 있어서의 최대 성과는 윈윈 협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북한이 굉장히 팩트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하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었어요. 근데 이 어려운 협상을 윈윈 협상을 한 거거든요. 합의문에도 보면은 그런데 윈윈 협상이라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윈윈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식 협상은 협상에 있어서 하수입니다. 윈윈 협상이 최고의 협상이고요. 네. 그런데 최고의 협상을 해놓고도
나는 하수를 했다. 이렇게 몰아붙이기를 했다. 아, 너무 겸손해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 너무 겸손. 스스로 자기를 낮추려고. 아무리 살펴봐도 근데 그렇게 겸손한 분들은 지금 아니죠. 현재 안 보이는데 네.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제한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철수하세요. 화장실로 불러 얘기했다. 이런 것도 그렇고 지뢰 그 잠수함 50척 얘기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보면 청와대가 어쨌든 컨트롤 타워로서 여론마저도 좀 입맛대로 마사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대화의 시작은 참 우리가 좋았어요. 네. 제가 다른 방송으로 가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지뢰 사건이 8월 4일 날 나고 8월 15일 8.15 경축사까지 이어질 동안 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대화 일변도였습니다. 이거 참 잘한 거예요. 우리가 남과 북이 누가 이겼냐, 누가 양보했냐, 이걸 따지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일단 위기 관리가 잘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전쟁을 막았고 전쟁 위기를 가라앉힌 겁니다. 그게 목적이었으면 결실을 맺었으면 된 겁니다. 협상의 상대방도 칭찬해 줄 줄 아는 그 정도 아량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끝난 다음이 이상해지는 거야. 이러는 식의 어떤 오보가 마구마구 언론을 통해 나가면서 단호한 대통령, 한국의 철의 여인 박근혜가 상대를 제압했다는 식으로 나가니까 청와대가 이 마약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초기에 가졌던 낮은 자세의 대화 모멘텀을 스스로 깨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네. 국방부에서 그 작전계획 5015라는 걸 네. 공개했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새로운 작전 계획이냐? 네. 원래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때 기존의 작전 계획을 다 통합한 새로운 걸 만들기로 한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사이에 전작권은 연기돼 버렸고 네. 이러니까 사실은 모양은 이상해진 건데 네. 이게 북한에 대한 새로운 공격 계획인 것처럼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가고 뒤이어 국방부 고위 관계자라는 분이 토론에 나와가지고 네. 유사시에 핵미사일의 발사 명령권자인 김정은을 제거해버리겠다. 잠수. 잠수 전략이라는 거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마구마구 고삐 풀린 망하지 마냥 무슨 지금 대북 그 강경 메시지가 이게 뭐 통제도 안 받고 마구마구 나가고 있어요. 지금 또다시 합의문 이후에 전국이 또 스텝이 꼬이고 있는 거예요. 꼬인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네. 저기 소위 말하는 속도 조절론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네. 지금 통일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뭐 저기 다음 회의 일정 정도 잡지 뭘 하나 내놓질 못하고 있어요. 청와대가 기자가. 또 오다 때릴 때까지 기다려야 오다 때릴 때까지. 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순리적으로 가려면 앞으로를 예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합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합의문은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문의 2, 3, 4조는 지금 현재 발생했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2, 3, 4조를 제외한 1항하고 6항을 보면은 당국간 회담하고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킨다는 맞습니다. 걸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국간 교류하고 어떤 민간 교류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합의문에는 이 플랫폼 위에다가 이상가족 상봉이라는 네.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시키고 약속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당국간 회담하고 민간교류라는 플랫폼을 만들어놨으니까 네. 이 플랫폼을 어떻게 튼튼하게 할 것인가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플랫폼 위에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많이 올려서 프로그램들을 작동시킬 것인가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에 따라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 드려볼까요? 우선은 당국간 회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제 당국간 회담에 있어서 기본은 역시 이제 장관급 회담이죠. 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하고 북한에 누구하고 할 것인가. 네. 이거를 이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벌써부터 회담 결과를 놓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오보투성이었다는 것을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언론에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통통 라인이 가동된다. 김양건 통전부장이 나와라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그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분석한 대로 이번 회담이 북한한테 단호하게 몰아붙이니까 북한이 무릎 꿇고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제 격에 있어서도 우리 통일부 장관의 파트너로서 김양건 통전부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밀어붙이면 북한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또 언론에다가 이렇게 흘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남북 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 회담 이후에 아까 이제 김정일 편의장이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회담이 끝나고 나서 국방부에서 무슨 세미나에서 네. 참수 발언을 한 거예요. 네. 참수라는 것은 북한이
어떤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면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참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적어도 우리가 남북 관계이고 그다음에 네. 북한하고 지금 현재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북한의 국가 원수를 참석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관례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참수 발언 나온 데다가 그다음에 또 통전부장 나와라 통통난 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바로 이제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되게 정부에서 해석을 하고 잘못되게 언론 플레이를 한 지금 여파가 네. 벌써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할 거예요. 단호하게 해서 북한이 무릎 꿇었다고 얘기하니까 더 나갈 거 아닙니까? 왜 망설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기 뭐냐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어쩌면 북한 와르르 무너질지도 모르고 그러기 전에 살려달라고 싹싹 빌고 나올 건데 무릎 꿇을 건데 이 좋은 기회를 왜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대화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까지 아니죠. 저기 판문점에 무박 3일이 그러면은 밀어붙여가지고 그 노인네들 잠도 못 자고 그래 43시간 회의한 게 그래 그것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 대화가 필요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건 양쪽이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전쟁 위기 오래 가는 게 예전에 비해 지금 경제도 안 좋아가지고 우리 내구령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그렇게 해서 밀어붙여서 됐다면은 이게 완전히 북한의 항복 문서라고 하고 그렇게 거 위에서 틀 위에서 대북 정책을 짠다면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저기 뭐 대화가 되든 말든 남북 문제 통일 대박 저절로 다 해결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대화에서 주로 김관진 안보실장이 나름대로 강점을 발휘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김양건 황병선은 군에 대해 잘 몰라요. 근데 김관진 장관은 안보실장은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군사적인 전문 지식으로 지뢰 사건, 확성기 문제 이런 걸 잘 협의했다는 뜻입니다. 준전시체제 이런 것들. 네. 대부분 군사 의제였잖아요. 네. 이거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강점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 점에서는 성과를 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번 판문점 회의가 위기관리 회의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강점을 갖지만 네. 이후에 결실이 군사 문제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뭐 남북한이 10만 명 감축한답니까? 이런 거 합의한대요? 못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나오고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또는 어떤 교류, 협력 네. 이런 분야에서 나오거든요. 이건 준비 안 하고 간 거라고. 지금까지도 개점 휴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해야 되는 타이밍이죠. 사실상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분석했듯이 2, 3, 4, 5 빼고 1번과 6항. 그러니까 당국자 회담하고 민간 교류의 확실한 핵심 파트너는 사실 홍용표 장관이라고 볼 수 있고 통일부가 바빠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통일부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자 이것도 판문점에서 회담이 진행되던 당시의 일입니다. 통일부 대변인이 갑자기 청와대 불려가가지고 몇 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고 나왔어요. 네? 왜 그러냐? 네. 왜 통일부 대변인이 조사를 받아요? 조사를 받았어요. 가서.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회담 중에 저 판문점 회의의 발표 부처는 통일부라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청와대가 또 발끈해서 대변인한테 책임을 물은 거죠. 판문점에서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래가지고 혼찌검 나고 다음 날 정정 기사를 내보냅니다. 발표 주체는 청와대다. 맞아요. 여기 나왔어요. 자, 이래느라고 아, 그날, 그 사이에 통일부 대변인이 청와대가 그 조사받은 일이 있었구나. 통일부는 사태 파악을 못하고 네. 24일 날 오후가 들었었을 때 이때는 네. 이미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 재발 방지 확실한 사과 재발 방지 없이는 합의문 없다는 얘기를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저기 또 통일부 대변인실은 초토화돼 있던 상황이에요. 이때 통일부가 돌아가는 정보를 모르고 아무래도 합의가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다고 기자들한테 풀해줬어요. 풀을 해주고 네. 있었어요. 저도 그 얘기 듣고 합의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죠. 청와대가 다 독점해버리는 거죠. 통일부는 이런 거 제대로 정보 파악을 못 했던 겁니다. 참 걱정이다. 이게 청와대가 부처를 전부 바보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바보 만들고 국방부는 있는 국방부대로 한민구 장관 장관대로 예? 막 통일부 막 회담 중에 그거 하나 그냥 오보 정정보도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아 그래 그러면 청와대가 하기로 했어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 되는 건데 대변인을 불러가지고 왜 그런 보도자료를 냈냐 인간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야단을 모든 쳤다며. 정황이 야, 김관진 실장 한 명을 위한 부처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정말 걱정입니다. 이게 이제 청와대는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말 그대로 컨트롤 타워인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라는 거는 각 부처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각 부처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바른 지침을 내주고 그다음에 각 부처가 접근하는 방법이 부처의 업무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 부처 간의 업무들을 청와대에서 조정해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모든 일을 다 해버린다면은 그러면 행정부를 왜 둡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 장관들은 왜 있습니까? 청와대 수석대에 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요. 당청 관계에서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남북회담에서 성과를 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바로 다음 날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무슨 행사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새누리당이. 근데 새누리당 의원들을 전부 다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줄 세우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도 불만이 많다면서요. 이게 완전히 수직적인 당청 관계냐. 그러니까 청와대가 당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청와대는 당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없는데 청와대가 당을 통제하는 이런 거냐 하는 식의 이제 볼멘 목소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각은 안 보이고 청와대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오로지 지금 청와대만 돋보이는 거죠. 네. 그 잔치집 분위기라고 했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저 잔치집에 부른 거예요. 의원들을. 그래서 같이 점심 먹으면서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을 본인이 이제 발표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뭐 이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집권 3년 차까지.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김정일 편집장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의문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회담이 끝나고 나서 북한의 황병서 이번에 이제 회담에 참석했던 북한의 총정치국장이죠. 황병서는 회담 끝나고 나서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뭐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뭐 남쪽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또 그 이후에 김양근 비서 같은 경우에도 뭐 다시는 뭐 있어서는 안 될 뭐 비정상적인 그런 사태를 가지고 뭐 휘말려 들어가서는 남북이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속도에 말해서 쌩 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회담 끝나고 와가지고 우리가 그 일방적으로 승리했다, 뭐 사과를 받아냈다, 뭐 이렇게 말했고요. 그 이후에 오늘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김정은 비서장이 낱낱이 다 이렇게 밝혀낸 것들을 보면은 실제 회담의 진실과는 굉장히 거리가 아니 먼. 완전히 거리가 멀고 심지어 언론이 어디까지 막 나가는가 한두 가지 사례를 한번 더 보기로 하겠어요. 김일성 주석 이래. 김일성 주석의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때 이후로 네. 북한으로부터 사과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예, 이거 언론에 지금 나가고 나왔어요. 있습니다. 예. 아니 이미 사실입니까? 나왔어요. 사실이에요? 아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 저기 북한 유관 표명한 건 지금까지 네 차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다음에 2002년 연평해전 때도 유관 표명했고 맞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아니 유관 표명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안 받아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박왕자 씨 금강산에서 예. 사망 사건 예.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북한의 사과를 받아낸 최초의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근데 참 이게 여론 조작 수준이네요. 이 정도면. 이건 거의 나치 수준이에요. 괴벨스. 저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예. 궁금한 게 어떤 거냐면은 대체. 무박 4일 동안 회담 과정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뭔 대화를 나눴길래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북한에서는 쌩카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정말로 새누리당 의원들 같은 못된 그리고 비합리적인 그런 사람이란다면 대화를 까라 공개해라 대화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 대화로 까세요 네. 진짜 이게 내가 지금 보수의 양심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거는 뭡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60%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먹고 떨어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후에 남북관계, 민족의 문제, 한반도 문제 이거에 대해 안중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합의서 하나를 전리품으로 이렇게 휘둘러대면 사실은 이 합의문은 남북한의 전쟁 위기 속에서 맺어진 거기 때문에 고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막았다는 의미에서 그러던 것이지 이 합의문에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남북 간에 이 A4지 이 정도 종이 쪼가리 하나 없어가지고 지금 이 난리 친 거예요? 사실은 이 자체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합의문 자체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이후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상당히 많은 이어가느냐 문제예요. 합의문에서 포괄하고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야 돼
플랫폼을 짰다는 거.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당국간회담하고 민간 요리 플랫폼을 짠 저는 이게 김창수 원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그 세계일보 단독이에요. 그 박상권 평화자동차 명예회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김양건 비서가 대남 비서죠. 김양건 비서가 일종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가 참수 작전을 거론했는데 지금 합의문에 어떻게 된 게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방부에서 참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냐. 협상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뒤통수를 치면 내가 무슨 힘을 갖고 북한에서 다른 일을 추진할 수 있겠냐.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걸까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 합의문을 살펴보면서 또 남북한의 8월 달에 있었던 군사적 긴장 사태를 살펴보면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쨌든지 간에 이번 합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확성기 방송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비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한이 이번에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유일성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유일성 10대 원칙에서 그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거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 1호 범죄입니다. 네. 근데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 확성기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것에 대해서 확성기 방송 중단을 협상의 최대 목표로 내걸고 이번 협상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남쪽에서 북한하고 협상하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을 놓고 이걸 연계시키는 복잡한 협상 전략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게 네. 확성기 방송 중단 하나를 놓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쉬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게 확성기 방송 중단 하나뿐만 아니라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에서부터도 벗어나야 되고 또 북한의 경제 발전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김정은 체제가 등장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고 있는 게 인민들에게 더 이상 허리띠를 네.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 이게 이제 김정은 취임 이후에 첫 번째 육성 연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경제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남한과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경련이라든가 우리의 대기업들도 네. 사실 이번에 6항의 민간교류가 들어간 거는 네. 우리의 이익이 또 많이 반영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정경련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가지고 지금 저성장의 위기에 놓여있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출구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지금 어떤 바람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처럼 객관적인 정서로 놓고 볼 때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 가지고 쌍방의 경제 발전의 활로를 찾아보자는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이처럼 잘 맞아떨어진 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이때 우리는 북한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를 하면서 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하는데 당연히 경제협력을 하면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경제협력을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네. 지난 8.25 회담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가 어떻네 저쩌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네. 이제 조카함을 알고 그만 이런 어떤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자족하는 것은 네. 이제 멈췄으면 좋겠고요. 네. 자족이 안 된다는데 뭐 자제심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멈추시고 저희 종창 브라더스가 말씀드릴게. 이제 여기서 그만하시고 네. 충분히 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 다 자랑하셨고 자족할 만한 것 충분히 일주일 했다. 내내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여기서 멈추시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9월 3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가세요. 전승절 이제 참석하러 가고 열병식도 보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이 전승절을 계기로 해서 또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남북관계예요. 남북관계 혹시 또 삐끄러지면 어떡하지? 뭐 지난번에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김창수 원장님께서. 근데 이 점은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미쳐 내가. 아니 재밌다. 아니 오늘 막 올려먹는 재미가 있네. 장관님 하니까 네, 막 네. 그동안에 안 밝히고 있었던 꼬불쳐놨던 고급 정보들을 막 이야기하거든. 장관답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아니, 풀어야지. 난 생전 처음 봤어. 취재하는 장관. 장관도 잘해 먹으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취재하셔야 됩니다. 네. 취재하세요. 벌써 된 것 같네. 씨.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전승절 행사는 남북관계 악순환의 고리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잘 간 거예요. 열병식 참석도 잘하신 겁니다. 문제는 고립된 북한을 어떻게 토닥거려줄까 이 문제만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중 관계를 과시하게 되면 북한이 느끼는 압박은 상당히 심할 것이다.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남북 대화의 어떤 지렛대로 이렇게 선순환으로 잘 활용하면 됩니다 앞으로.
북한에 대해 가지고 우리 옵션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제 조선일보 보도 저 안 봐도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열병식 끝난 다음 날 무슨 기사 쓰겠습니까? 허탈해진 북한. 이렇게 기사 안 쓰겠습니까? 아, 쓸 거 아니에요. 이거 쓰려고 존재하는 신문인데. 그러면서 이제 저기 또 잊지도 않은 거 소설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아시아에서 새로운 어떤 힘의 세력 균형에 있어가지고 북한은 완전히 어떤 그 균형추를 상실한 어떤 무너지는 세력으로 묘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다른 압박 정책을 주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압박 정책으로 늦어도 뭐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쯤이면은 북한에 무슨 일 생길지도 모른다. 실제 이런 말을 여러 번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화라는 것도 결국 북한 붕괴로 가는 데 있어 일종의 관리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내년 정세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 참석 행사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가 이게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균형되게 우리가 봐야지. 사실 이런 면에서 중국이 한국을 이번에 시진핑 주석 옆자리에 박근혜 대통령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파격적인 예우인 건 맞죠. 또 요즘 북한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매우 안 좋습니다. 원래 그 자리 김정일 혹은 김정은 자리인데 그죠? 예, 옛날엔 김일성 주석이 있었죠. 김일성 주석이 아니 뭐 저기 지금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라든가 친서방 국가에서 참석하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참석하고요.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왼쪽에 서면은 당연히 이제 서방 측으로 해가지고 서방 측을 마치 대표해서 참석한 것처럼 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옆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이 세계에 타지한다 나갈 때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최고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관리 능력이 굉장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김종대 편집장이 계속 지적한 것처럼 8.15 회담, 8.25 남북 합의도 잘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홍보를 새빨간 거짓말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잘한 것도 악수를 두게 되는 게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전승절 행사 박근혜 대통령 참석한 거 잘한 거예요. 근데 이 잘한 것도 홍보를 잘못하고 접근을 잘못해가지고 악수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전승절 행사가 뭡니까? 전승절 행사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2차 대전 종전 70주년 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 그런 건데 시진핑 주석이 지금 전승절에서 열병식을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대규모적인 열병식을 하면서 미국이 MD 체제를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첨단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지금 다 동원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미국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 태평양은 넓다. 그러니까 태평양을 이제 니들 혼자 쓰지 말고 우리랑 같이 나눠 쓰자. 우리는 그런 능력 가지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 전승절 행사가 불편한 거고 미국은 겉으로는 굉장히 대인배답게 박근혜 대통령 가는 거 좋다고 말했지만은 미국은 절대 대인배가 아니거든요. 속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문제가 그런데 이번에는 나름대로 이걸 긴밀하게 저 논의하고 양해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북한 문제, 북한 관리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다. 이 문제가 이제 이런 걸 다 합리화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것이죠. 근데 복잡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꼬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첫째, 북한 문제를 만약에 이제 김정일 편집장이 예측한 대로 북한 문제를 많이 다뤘다 해가지고 북한이 고립된다. 예를 들면은 그 북한이 고립되면은 북한은 10월 10일 날 노동건 창건 칫돌 행사 때 노동당 창건 너희들만 전승절 하느냐 우리도 이번에 70주년이다 너희들만 미사일 쌓을 수 있느냐 우리도 미사일 쌓는다 이제 북한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주 그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홍보를 뭐라도 잘못할 하겠죠. 경우에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첫째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연장선상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전승절에 참석했기 때문에 10월 달에 미국에 갔을 경우에 전승절이라는 중국 쪽에 가까이 다가갔으니까 이제 반대로 미국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는 또 발언을 하겠죠. 발언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동북아시아에서 불안정성이 생기는데 그렇죠. 미국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한번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또 보이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서의 물리적
중간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중국에게 조금 가까이 다가가서 한중 관계가 좋아진다. 이런 거는 이제 미국의 전략에 있어서의 차질을 빚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미국의 전략은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론에서도 모든 전문가들이 다 말하는 것처럼 미국은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의 적당한 위협을 소재로 해가지고 한미일 삼각관계를 묶고 그래서 한미일 삼각관계로 묶어진 것을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으로 살짝 이렇게 갔다 이렇게 대진된다면은 그 상태 속에서 남북관계마저도 개선되는 것을 미국은 절대 논하지 않는다는 거죠. 북한이 여전한 위협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어야지 그 북한의 위협을 바탕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간 것에 대해서 앞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더 원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승절 행사 때문에. 이제 이거는 좀 복잡한 문제들인데 상황을 잘못 풀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어떤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요. 그랬을 때 박근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어차피 9월 중순에 시진핑 주석이 또 미국에 가가지고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본격적으로 지금 한판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과장되게 홍보하지 말고 지금 절호의 기회예요. 현재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북한도 그걸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남북관계 풀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뢰 문제를 비롯해서 8.25까지 갔던 것들은 일단은 어떤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하나의 세팅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다음부터는 실제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어떻게 줄 것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관용 상봉과 그다음에 장관급 회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관급 회담을 통해가지고 지금 주변 관계가 그렇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풀어내므로써 남북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대로 신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사이의 신뢰를 만들어가지고 이상관적 상봉되고 장업급 회담이 되고 이렇게 계속된다면은 앞에 말씀했던 부정적인 그런 것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주도하면서 동아시아 정세 변화하고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북한에 대해서 정말 준비되어 있는 어떤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자기 철학과 장기적 안목에 비전이 있는 지도자가 지금 창수형이 제시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여론과 이 돌아가는 것 청와대가 모든 걸 독점하고 보수 언론은 뒤쫓아가는 이 모양새는 국민들한테 박근혜 대통령 선택할 겁니까? 김정은 선택할 겁니까? 이렇게 묻는 프레임으로 다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국민 참여적인 어떤 그 대북 정책이 아니라 국민 배제적인 이러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북한 압박에 의한 붕괴론의 시나리오가 여전히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뭐 참형이니 작게 501호니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매우 이상하고 어떤 어설픈 조합이 어떤 국가 전략에 굉장히 치명적인 파탄을 초래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교함이 없어요. 지금 안보실장은 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군사적인 면에서는 대처를 잘하실 거예요. 뭐 지뢰 사건 이런 거 다루라 그러면 가서 선수지 뭐 얼마든지 할 것이고 확성기 이런 거 잘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남북관계 군사 문제는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게 남북관계를 전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 어떤 집권 후반기에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남북관계를 보수도 잘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구체적 성과와 결실을 맺는 걸 국민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큰 성과인데 이래야 경제도 잘 되는데 지금 그런 점에서 합의문 이후에 정국은 정말 이상하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상하다. 예, 지금 합의문 이후에 스텝이 꼬여가는 이 정국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신의 묘수를 박근혜 정부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풀어라. 그냥 어설프게 하지 마. 이게 저희 방송을 아마 국정원, 경찰 모든 정보 라인에서 다 듣고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을 잘 써머리 하셔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박근혜 정부가 한 가지 정확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수도 남북관계를 잘 풀 수 있다는 걸 잘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해야 될 건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요인이냐면은 지금 이제 합의 이후에 이 언론이라든가 청와대 언론 플레이 한 것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어서 북한은 때려도 북한을 때려도 국내 정치적으로 인기가 올라가고 네. 남북관계를 개선해도 국내 정치로 인기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거의 북한이라는 것은 어떻게 북한을 다룰 걸 생각하는 거는 박근혜 정부에게는 마법의 방망이에요. 그러니까 때려도 올라가고 잘 풀어도 올라가고 국내 정치가. 지지율 그러니까, 마법.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이 북한과의 관계를 지지율 마법의 함정에서부터 빠져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지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잘할 수 있는 정부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지금처럼 지지율 마법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남북관계가 지금 외교, 통일, 국방 세 가지로 네. 다 얽혀있는 네. 이 복잡한 상황을 못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보수한테 욕먹더라도 뭐 7일 만에 5일 만에 전쟁할 수 있다. 뭐 참수 온갖 소리를 하더라도 그건 야단 치시고 대협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남북 대화를 통해서 저는 그 87된 어르신께서 우시는 거예요. 그 145태 때 내가 동생을 데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동생 손을 놓고 마지막으로 헤어진 게 이 동생을 봐야만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겠다. 마지막이다. 날 좀 꼭 만나게 해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참 눈물이 났는데요. 남북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양측의 서로 포용적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내년 총선도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잘 하셔야죠. 그래야 또 새누리당 이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잘 하시라고. 그런데 못하고도 이기니까 그게 열받는 거죠. 잘해서 이김 나 뭐라고 안 하겠어. 그러니까 참 그게 걱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장관님 또 기자회견하러 가셔야 되니까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아베까지 좀 훑으려고 했는데 그 50년 만에 일본 사람들 50년 만에 12만 명 나왔대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런 일본 시민사회 예.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그러니까요. 일본 네. 시민사회 변화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저한테 네. 기회를 안 주는데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은 늘 평상시에 아침마다 와서 먹던 김밥 대신에 오늘은 뿌리마켓에 믹스너츠를 먹었는데 김밥 안 먹고 믹스너츠 먹어도 김동인 편집장 말에 맞았어요. 먹자마자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고 먹자마자 속이 편안해졌어. 그러니까요. 아 정말. 이건 판문점 협상장에 갖다 놔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잘하실 분이야. 예? 네. 그 협상의 달인. 자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만 원이지만 이게 모이고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네,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이렇게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 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